쌀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편하게 썰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썰어주시고 네. 닭가슴살을 요리할 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뭘까요? 밑간을 하나요? 어, 왠지 뭐. 하나 뭐지? 네. 예. 이렇게 해서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주시고요. 네네. 아마 그 많은 가정 주부님들이 오늘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를 보고 네. 아 저게 무슨 된장찌개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보통 된장찌개 끓이는 것에 재료에 밥만 들어가도 되고요. 멸치 육수도 따로 끓이실 필요 없습니다. 네. 먼저 기름을 두르기 전에 향초, 마늘과 양파를 먼저 넣어주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대파까지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팬을 달궈주신 다음에 기름을 먼저 부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기름 필요 이상의 기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기름이 쉽게 산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살짝 고춧가루도 부어서 향을 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고춧가루가 타기 전에 여기에 된장을 넣습니다. 우리 강장 만들 때 저렇게 하지 않나? 강된장? 그렇죠. 깡장. 네. 그죠. 그래서 요 요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빡짝장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왔어요. 빡짝장이 있어요? 예, 예. 그 강원도 전통 음식이요? 그렇죠, 그렇죠. 빡짝장. 자, 아, 근데 오늘따라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향을 이용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볶아서 된장 향을 내줬기 때문에 된장이 안 좋은 향은 날아가고요. 이렇게 볶기 때문에 네. 보통 된장찌개 끓일 때보다 된장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예. 한 두 배 이상의 효과를 내신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닭고기 들어간 거. 닭고기. 밑간을 한 거. 자, 이렇게 닭가슴살까지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다른 채소들. 뭐예요? 호박. 호박. 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네요. 거기 네.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버섯. 거꾸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된장찌개. 신기하네. 네, 보통 이렇게 향을 올려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향을 다 날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생수예요? 육수물이에요? 육수물을 끓일 거라면 제가 굳이 볶지 않았겠죠. 맹물이에요. 네. 맹물인데요. 따뜻한 맹물. 따뜻한 맹물. 이렇게 해서 불이 끓어오르면요. 네. 여기에 염도를 낮춰줄 수 있는 식재료를 하나 넣습니다. 바로 이게 강원도의 향토 음식 끓이는 방법인데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메밀 아닌가? 메밀이요? 왜? 아닌데? 염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저기 핑크빛인데? 네. 아, 좀 색이 변했어요. 근데 감자입니다. 아, 감자예요? 감자. 감자를 썰어 넣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갈아서 찌개에 넣어주는 거예요. 야, 이게 강원도니까. 네. 그러면 맛이 한 톡톡해지겠는데. 그럼 국물도 약간 되직해지겠네. 희한하네, 감자. 맞습니다. 예, 아, 정말 국물 되직해지고요. 다진 마늘. 우리 감자를 썰어서 넣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거꾸로 넣어요. 보통 마늘을 먼저 넣는데. 근데 감자를 먹을 때 이제 보통 소금을 찍어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일부러라도. 왜냐하면 감자의 칼륨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이 깨지니까 소금을 일부러 찍어 먹어야 감자가 건강하게 먹는 건데 차라리 감자를 넣으면 나트륨 잡는 거는 뭐. 그러니까 염도를 잡아준다니까. 대박이겠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두부를 썰어서 넣는 게 아닙니다. 또 갈아? 네, 여러분들. 부셔서? 으깨! 부셔서? 으깨서. 아, 이거 스트레스 풀리겠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게 예술적이네. 딱 깨는 게. 사실 으깨는 것도 막 으깨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약간 조금 이렇게. 거기서 예술이 이제 왼쪽 이렇게 해서 으깨는 겁니다. 제가 지금요, 감자를 으깨내기 전에 제가 먹어봤잖아요. 네. 깜짝 놀란 건 된장찌개 확실합니다. 그래. 근데 우리가 흔히 먹었던 된장찌개는 터프한 남자의 된장찌개라면 이건 굉장히 부드러운 여성적인 된장찌개. 또 하나 특징이 저 된장찌개에는 닭고기가 들어갔다는 건데 그렇죠. 저 닭고기가 대장 건강에 어떤 점에서 좋다는 거예요? 닭고기는 우리가 먹는 고기 중에 지방 함량은 가장 적고 단백질 함량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그렇게 잘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배탈 나서 설사할 때 다른 어떤 고기는 설사를 심하게 하는데요. 닭고기만은 설사를 먹게 한다는 거는 대장을 그만큼 편하게 한다는 거죠. 또 보면 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식이섬유의 그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현재 성인에 있어서 그 권장하는 식이섬유 양은 한 25g 정도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6세 미만에서는 18g 정도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야채하고 그 나물이나 그런 채소 이런 거를 갖다가 듬뿍 잡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이 마늘의 그 아린 맛이 날아갈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네, 바로 이렇게 완성해드릴 것 같아요.